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생각대로 움직이는 주체적인 인간일까요? 누군가는 그것을 동기라고 말할 수 있겠고, 누군가는 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 좋고 드높은 동기도, 큰 바위도 깨고 남았을 굳센 의지도 얼마 가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담배 끊겠다, 운동하겠다, 체중 줄이겠다, 책 많이 읽겠다 했던 새해 계획이 어떻게 되었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뜻깊은 동기도 아니고 굳은 의지도 아닙니다. 이 둘을 주저앉히는 더 강한 놈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도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원치 않은 말이지만 어느새 입 밖에 튀어나와 상대편을 찌르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불같이 화를 내서 관계를 틀어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스스로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로 습관과 결핍이라는 두 괴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해서 이미 주인 자리를 꿰차고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몬스터들입니다. 습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불행과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는 결핍이라는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괴물로부터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버릇이란 놈이 고약하고 끈질긴 거야 이미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결핍이 의지와 동기를 이겨낼 정도로 왜 그렇게 강하고 거칠까요? 그건 바로 결핍이 생존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게 좀 결핍감을 가져야 그걸 채우기 위해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과 발전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결핍감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더 나은 사람, 한 단계 더 성장해보자는 건강함이 깃든 욕구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생존 본능으로서의 결핍이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본능이 위험에 처할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결핍이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애정 결핍을 느꼈을 때 아내의 생존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동굴에 살았을 때부터 여자는 자식들을 성인으로 길러낼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사냥해서 음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튼튼한 남자를 남편감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작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뜻은 이제 자신들의 보호는커녕 사냥해서 잡은 음식마저 끊길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험인 겁니다. 이럴 때 여자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강하디 강한 생존 본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지지를 받고 그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애정 결핍을 느꼈을 때 아내들이 허물어지는 이유가 바로 생존 본능으로서의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생존 본능으로서의 결핍감을 상식선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이제 이 결핍감이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핍감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사단이 나기 마련입니다. 부부 생활에서 느끼는 애정 결핍을 통제하지 못하면 복수심을 불러오기도 하고,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자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불행하게 사는 배경에는 결핍감이 저 깊은 속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감이 뭐 애정 결핍만 있으려고요. 돈에 대한 결핍, 성공한 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결핍,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결핍, 크고 비싼 외제 자동차에 대한 결핍, 좋은 학교 출신에 대한 결핍, 더 넓은 아파트 평수에 대한 결핍,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라고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자식에 대한 결핍,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 좋은 남편 혹은 좋은 아내랑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결핍, 우리 인생과 사회를 멍들어가게 망가뜨리는 통제되지 못한 결핍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상식선을 넘어선 것이고 결핍으로 온 사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도한 돈에 대한 결핍감으로 더러운 돈도 받아 챙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남의 돈을 넘보게 되고 묻지마 투자에 올라탔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립니다. 더 넓고 좋은 위치의 아파트만 부러워하다 보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가 늘 한탄스럽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결핍감에 부모 탓, 조상 탓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자식이 남보다 모자라고 노력하지 않은 게은뱅이로 보여 자식만을 몰아세우게 됩니다. 뭐랄까, 이 과도한 절망감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화를 불러오게 되고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결핍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떼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손쉽게 고출력을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언젠가 매장량은 바닥날 것이고 이산화탄소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고 공해와 기후온난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망가뜨리지 않고 온전히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핍감 대신 충만감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충만감은 인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대체 에너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의 장점, 배우자가 갖고 있는 장점, 좋은 점,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하는 것이 충만감을 채우는 지름길입니다. 충만감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취해서 나른한 상태에 빠져있는 포만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렇지! 맞아! 충만감을 느끼고 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는, 그것을 지금 당장 갖고 싶다는 집착과 조급함, 강박이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깃듭니다. 결과를 향해 급하게 달려가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충만감을 느끼고 살면 유혹에 강해집니다. 더러운 돈, 눈먼 돈, 남의 돈과 물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탕발림 앞에서 의연해질 수 있고 결국 내 재산과 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충만감을 느끼고 살면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갖고 있는 거라고는 맨 주먹밖에 없어 복싱을 시작한 유리턱 헝그리 복서와 같이 달려드는 사람보다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도전을 즐기면서 해낼 수 있습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끈기도 생깁니다. 충만감을 느끼고 살면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곳간에 인심난다는 속담처럼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감싸줄 수 있고 남의 기쁨을 질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항상 또 좋은 친구들이 있죠.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습관과 결핍이라는 두 괴물이 있습니다. 이 두 괴물을 통제하지 못하면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불안과 집착, 편향과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 인생을 불행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도한 결핍감을 충만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충만감이 깃들면 여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은 심리상담가인 방진마 씨가 지은 도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생각, 결핍감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충만감을 빵빵하게 채운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